주님.
어떻게 주인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? 그 한 가지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. 형제들아,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, 즉 아버지께서 제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노인한 것입니다. 우리 모두 거룩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. 건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
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.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.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으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습니다. 모든 권세가 그 발 아래 굴복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뿐만 아니라 질병과 죄를 정복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. 할렐루야! 이기셨네 할렐루야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
영광.